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시간에는 육과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만 두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을 두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많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 한쪽 지리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들의 신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은 아들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큰형님이라고 불렀다. 큰형님. 큰형님. 말 되죠? 큰형님. 큰형님 그러면 보통 깡패들이 그 두목한테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예수님을 큰, 맏아들이니까 큰 형제, 형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버지로 볼 때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듭난 사람들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있는 특징을 아들들에게서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특성을.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다 그랬죠.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속성에 대해 배울 때. 그러면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편재라든지 또 전능하신 거라든지 전지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그런데 상대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안에다가 나눠주신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이게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믿음이라든지 사람들도 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별로 없어요. 짐승들이 서로 사료 꿔주고 그런 거 봤나요? 지금 내가 줄 테니까 다음에 갚아 그래 줘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신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이라든지 거룩도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죠. 거룩이라든지 거기에 뭐 절제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 안에 이런 것만 원래 하나님 집어넣으셨어.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그것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경찰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아요.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법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이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술수와 사기와 말도 없지 많죠. 그래 이런 게 가득 들어있어. 그럼 뭘 맺을까요? 저건 이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살인과 시기와 전쟁과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교육으로? 자, 봐요. 그러면 이게 무엇과 똑같은 거 아니야? 자매님들도, 형님들도 그렇고, 막 머리가 하얘지면 염색하죠? 그러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 근데 얼마나 가요? 금방 또 하얗게 올라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리 교육으로 뭐 물들이고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 가끔 뭐 일 뻥 터지고 보면 어때요? 다 배운 사람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에? 뭐, 이 음란한 짓도 보면은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노동자가 있다는 별로 없어. 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안에 들어있다면서, 원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뭘 그들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안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특성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많은 꼬마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부모를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애는 꼭 지 엄마 닮고 어떤 애는 꼭 지 아버지 닮고 그랬잖아요. 둘 나면 하나 아빠 닮고 하나 엄마 닮고 그러더만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럼 어때요? 하는 것마다 꼭 어릴 때 제가 잘하는 거 봤는데 그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 아들하고 저 아버지하고 똑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진짜 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품을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겠어. 왜 하는 걸 보면 누구 자식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질, 그래가지고 지금 공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첫째로 뭐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뭐예요?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닮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사랑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누굴 보말아요? 나를 보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면 좋겠어. 내 몸을 주라 그러면. 네? 참 어려운 거죠. 주님은 어땠어요?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난 솔직히 원수를 위해서 내 돈도 쓰기가 아까워요. 어려워. 사랑은 둘째 치고 아깝다고요. 근데 내 목숨 주라 그러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내가 원수였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자기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는 뭐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신뢰라는 거죠. 신뢰. 이게 참 중요해요. 신뢰.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뭐예요? 서로를 믿죠. 믿어보니까 어때요?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사랑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믿는 거라 그랬죠.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아주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본 적 있죠? 그럼 어때요? 그럴 때 보면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구약시대도 보면 그렇고 신약시대도 보면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한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그 백부장이 살아보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도 못하고 주님께 말씀만 그냥 하세요. 그러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들이 있는데 저들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인정한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꼭 모셔야만 한다 그러겠죠. 안 오시면 어때요? 안 오셔도 할 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은 평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평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줄 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줄 때 안 기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쁘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원하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는 걸 아버지는 보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말했어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은 지금 완전히 절망적이고 곧 지금 죽을 것인지 조금 이따 죽을 것인지 파도는 너무 심하게 쳐서 다들 토하고 못 먹고 지금 구름은 잔뜩 끼어서 햇볕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욥이죠. 욥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버스 타고 가다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그럼 어때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 여호와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나 가나 봐요. 그럴지 모르죠. 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기를.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요. 근데 자식들만 죽었어요? 아니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그리 사라진 거예요. 사그리. 완전 낡아지된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들 다 죽고. 그래도 뭐예요? 그 정도면 신뢰의 금이 갈만하죠. 누구한테 신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갈만해. 그래도 욥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만일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 처참하죠. 기와 조각으로 그 종기를 긁고 구더기가 자기 글자는 자기 등에는 구더기가 입혔다 그랬잖아요. 더운데 흙에서 거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 정도면 어때요? 그래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렵죠. 상황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죠. 그것은 왜 어떻게 올까요? 잘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사단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시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사탄이 내가 주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깨놓으려고 그러고 깨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롯과 저기 욥과 그걸 봐도 하나님 사이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참 기쁘셨어요. 언제 기뻤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 그의 자식들 다 죽였는데도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럴 때 마음이 어땠대?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겠죠. 왜냐하면 그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목숨이 위협받으면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신뢰할 사람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목숨만 놔두고 다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기와 조각으로 긁고 그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번까지 참았지만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만일 욥처럼 제게 있는 아들을 하나 딸 하나 다 죽고 저에 있는 모든 거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하루 정도 못 자고 제대로 못 잘 정도 괴롭게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신 이도 여하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신뢰가 깨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신뢰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흠이 와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떤 자매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사기예요. 말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 하잖아요. 두 분류를 봤어요. 지금 그 전에 그 동울산에 그 형제님 계셨죠. 김정문 형제님. 그분을 신방을 갔었는데, 방문을 갔었는데,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 같질 않아요. 그 모습이. 그러면서 그 좋은 하늘나라를 내가 왜 안 가느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냥 벌써 잿빛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두 분류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확고한 사람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신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쭉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좀 악한 사람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아니 그거 봐라, 너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그러다든지 그거 봐 당신 나쁜 짓만 걸러하더니 그 잘됐다 이렇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 집안에 뭐 불구가 태어나고 좋은 집안 사람들 좋은 형제가 교통사고로 울림을 당하고 뭐 병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아시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은 그와 같이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죠? 모르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날 치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한방 치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참으신 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몇 년 참으신 거예요? 수천 년을 자기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지금요. 이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보니까 저 유럽 쪽에 어떤 총리인가 뭐 그 사람이 남자하고 결혼했더만요. 실제로 그 국가의 그 정부에서 인정, 그 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총리인가 하여튼 뭐 그 좀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남자하고 같이 남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지금까지 가지도 않았죠. 벌써 없어졌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은 막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뭐 여자같이는 꾸미고, 그래가지고, 그래 다니면서요. 자기가 게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녀 그러는데, 나 같으면 벌써 다 쓸어버렸어, 거기. 그럼 그 몇 년 참으셨어요? 수천 참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인내라는 거, 인내. 하나님의 신뢰를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보기를 원하는 게 그 믿음을. 그 다음에 거룩한 거룩이죠. 깨끗한 삶. 성결, 사람들과 구분된 삶. 그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거룩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요. 조금 전에 하나 보니까 왔어요. 데이트하자고. 지금 또 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별군데도 다 와. 핸드폰에다가 뭐 당신만 기다린다는 메시지도 있고 별거 많아. 인터넷 하며 지금 수많은 이 세상의 흐름이 보세요. 국가의 총리가 되는 사람도 게이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지금 교단에서 뭐가 인정이 됐냐면 게이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이 됐어요. 교단에서 인정이 됐다. 제가 그 하와이에 갔는데 제가 그 참석하는 교회, 그냥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그 참석하는 교회 미국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자기 그 기숙사에 데려다 놓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회 주일날 설교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가시는 그거라고 그러대요. 자기 가시는 그거래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래도 그 교회 목사 설교를 또 교인들이 듣고 있대요. 얼마나 썩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서 빛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낼 때 누가 기뻐하셔요?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왜 사람 전도하기 힘든 줄 아세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무슨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통해서 주위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없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이루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 자기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뭐예요? 은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충성했다 그랬죠. 아,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따로 국밥이라고 그래요. 따로 국밥이 뭔지 아세요? 밥 따로, 국 따로. 그리고 신앙 따로, 삶 따로를 뭐라 그래요? 이름이 없죠? 그냥 그걸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삶은 어때요? 삶은 아니에요, 삶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긴 일이 있을 때 참 충성하는 그런 열매를 주님 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과 의로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이 그 의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의를 인하여 너희를 사람들이 늘 핍박하거나, 그러면 너에게 뭐겠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그가 굶주려 있고 귀가 주어진 대로 의를 행하고. 근데 참 저도요, 그런 걸 바라면서도 그걸 원하면서 참 안 되는 자신들 많이 발견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속인 사람들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 저도 그 역에서 사람이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차비가 갑자기 이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비 좀 빌려달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해줬거든요. 돈을 아주 신사, 그런 사람도 또 허름하게 안 입어요. 탁 양복을 입고 아주 제대로 탁 있는데 여기에서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금방 지갑을 누가 이게 소매치기 훔쳐갔다고.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줬지요. 주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이 언제 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 배신감이 나죠? 에? 그런데도, 그래도 그걸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겹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돕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저도 또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막 그 회사에 납품하고 남았다고 술 한잔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 사라고 그래가지고 딱 사는데 쉽게 10만원이요? 쉽게 말하면 10만원짜리를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와보니까 다 걸려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회에 살면서 속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선을 행하기가 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의로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지. 그것을 각처에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아버지 기뻐하신다는 그런 삶을 주님은 보아요. 주님은, 주님은 이 땅의 삶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삶의 특성이, 특색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고 싶은 주님의 특성. 그게 뭐냐면 소망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게 참 필요해요. 사도바울이 골로새서에서 3장에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해주소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다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럼 뭐라 기도해야 돼요?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누려. 저도 참 아까 말씀드렸죠. 불쌍하다고. 제 옷이 몇 벌인가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아마 너무너무 많은가 보다. 아니요.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복이 몇 개인가 다 알고 바지가 몇 개 다 알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 있는 줄을 몰라서 살 때가 있어 또.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우리 나이 때는요. 그래요. 옛날에 어려울 때를 살아 그런지 함부로 못 버려요. 우리 나이 때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참 여러분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봐요. 막 그 가구니 뭐니 그냥 멀쩡한 것을 실어가라고 내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우리 그러는데, 우리는 못 버리니까 점점 뭐가 필요하냐면 창고가 더 필요해요. 이제 창고가 더 큰 창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뭐냐면 창고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보면은 쟤 못 쓸 것들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까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는 사들이고 뒤로는 뭐지? 못 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현재 가진 것도 얼마지도 모르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니까요. 제가 안 그랬어요. 집에서도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탁 외출복을 이제 아주 몇 년 만에 마음 먹고 하나 사면은 이건 특별한 일이나 입고 나가는 거지. 그냥 걸어놓고 있어. 그죠? 그럼 몇 년 지나면 이제 입고 가요? 못 입고 가요? 못 입고 가? 그동안에 부지런히 입지. 왜 안 입고 그렇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가지고 있는데, 뭐가 얼마나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걸 누리지도 않아. 누리라고 하나님 지금,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안 누려요. 그리고 그냥 맨날 없는 거나 보고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하늘에 가서 누린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런 많은 그 외에도 많은 구원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그랬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뭐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해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기뻐 물어보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럼 뭐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지만 뭐가 없어? 금과 은이 없으니까 얼굴이 밝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세상 것의 매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하늘에 우리를 쌓아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지극히 풍성함이,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을 저희로 보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 딱 가서 여러분들이 궁여하고 이 땅에 내려온다면 이 땅에 아마 기쁨을 잃을 거예요. 시시해 보이고. 그죠? 시시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늘 것으로 차서 기뻐하기를, 그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리스도인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땅만 보고 살고 땅만 세우고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 오랫동안 참는 것. 참 지금은 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막 발버둥을 치죠. 해나게 해달라고. 조그만 질병이 걸려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환경이 나빠도 막 거기서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게. 거기에도 왜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거기에서 아들의 특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틀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러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까요? 뭐가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이 하는 얘기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죠.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래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용기를 봅시다. 이건 담대함인데 다윗이 뭘 믿고 그렇게 용기가 났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창도 배틀체 같은 그런 창을 가지고 아주 싸움에서 닳고 다른 장수가 갑옷을 쓰고 이렇게 오는데 돌팔 그 하나 가지고 무슨 백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다윗이 한 얘기를 읽어보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간 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욕을 당할 때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저놈은 그냥 안 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조그만 꼬마가 어떤 애가 네 아버님만 나쁘고 나쁘고 욕하니까 막 돌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른한테. 싸움 해봐야 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똑같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돌 팔매가지고 그 보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뭘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건 뭐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돌팔 하나 가지고 김정일 찾아가가지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돌로 간다. 누가 봐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골리앗이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생각하고 왔냐 그랬잖아요. 나부터도 콧방귀 끼지 않아요. 그래도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주님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신앙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아수르 왕이 금 많은 금보화를 주면서 가져가라 했을 때 왕에게 군대 청하는 걸 부끄러워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민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민 사람이 왕에게 금보화를 지켜달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한 가운데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 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신앙의 모습, 그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도 볼 수도 있고 모세에게도 볼 수도 있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네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 내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조롱을 받는 것이 모세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모욕을 당하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볼 수 사울이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귀한 이름과 그분에 대해서 참다운 그 이해가 깊었다는 신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짱에?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는 열정이라든지 겸손은 어때요 또? 겸손도 그렇죠. 겸손도 우리가 참 주님의 특성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또 많은 거 있어요. 또 기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평도 있고 친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 성품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본받고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참 보고 나서 많은 걸 배우는데 말을 통한 것보다는 뭐예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잘못된 걸 이해해 주면 그것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